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세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어제는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결단한 것과 관련해서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변화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비천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고귀했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믿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높은 도덕성과 진실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말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교회가 부유해지고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다는 기복신앙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도덕성과 진실성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잘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받는 것이라 하겠지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는 것이기에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구한 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어려운 역경을 견뎌가면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복종하고 자신에게 닥쳐올 그 어떤 시련과 손해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초기 성결교회사를 보면 예수를 처음 믿고 말씀에 감동받은 많은 분들이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했던 것을 보면서 그 신앙의 위대함에 감탄했습니다. 당시 유교적인 배경에서 첩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사랑하는 첩과 자녀들을 내보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막에서 술을 팔며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분 중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는 모든 술독을 다 깨버리고 장사를 그만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을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부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여인들은 예수님을 신랑 삼아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초기 성결교회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운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애통하고 슬퍼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삶으로 결단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13절 이하는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결단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길 에스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에스라의 제안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를 처리하길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지은 범죄 상황을 파악하고 또 기한을 정하여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제안입니다. 이제 순리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수반되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이기에 백성들도 기꺼이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이기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정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백성이 중심이 된 바로 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방 아내를 내보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내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혼인한다는 것은 그 우상과 그 문화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토록 통곡하며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이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닮아가다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순수성을 되찾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손해와 시련이 있다 하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